오늘의 의사결정을 선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이복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시간은 동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한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인간이 일치단결하여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헌신하시는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상국면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천의 시립화장시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6개 마을이 부지 선정에 응모하였습니다. 그중 화장장 부지로 유력한 세 곳이 여주시 능사면과의 아슬아슬한 접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30일 이천시청을 방문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여주시원들도 모두 참석하여 시민들을 위로하고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이천시의원과 해당 공직자들을 만나 면담하였습니다. 문제는 화장장 건립부지 후보가 461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이천시 그 많은 장소 중 왜 하필 여주와 인접한 곳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천 부발의 죽당리, 수정리, 고백리에서 여주의 내아리, 용운리까지는 1.5km에 불과합니다. 이천시는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천시는 2011년부터 12년 사이 주민동의 70% 인센티브 30억 원을 걸고 부지 선정에 나섰다가 단월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 장례식장 운영업체가 화장시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본연이 조사해보니 당시 업체 측에서는 이미 화장비를 3기로 마련한 상태였고 이천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시설은 이천시에 기부 체납하고 업체는 장례식장 운영권만 가진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104명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구성된 화장장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알아보면 도의원, 시의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현 시장님도 반대 집회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천시는 이미 설치된 화장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그 대신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60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이천시 집행부는 주민 동의를 50%로 하향 조정하고 100억 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내걸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섰으며 여기에 이천시 6개 마을이 응모하였습니다. 이 중 3곳이 여주시 능사면과 맞닿은 접경 마을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천시의 행정을 미스테리 행정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3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은 있었으나
부지 100억의 인센티브와 95억의 건설비를 들여 시립 화장장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둘째, 그 당시 장례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0일 여주시 의원들과 이천시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장례업체의 화장시설 얘기가 언급되었으나 참석한 소관부서 관계자는 내부적인 이슈라며 이슈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 못할 곡절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셋째, 왜 하필 여주시와의 접경지역에 후보지 선정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주시 마을이 이천시청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 해당 마을 주민들도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와 이천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 세 곳을 후보지에서 제할 수 없는 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10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 기대하면서 공모에 응하고 유력한 후보라고 알려졌던 마을 주민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라는 일부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당 마을을 지원할 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 집행부에 대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고 여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신중히 기해달라고 강국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넓고 빠른 조공안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면 여주시의 대응은 항상 소일고 외양간구 지는 식의 처사가 많았다고 느껴지며 작년 수도권 제외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도 여주시는 아무 정보가 입수되지 못한 채 일이 터지고 나서야 방황해서 무왕좌왕하는 상태를 형태의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주시 화장장 문제도 마을 주민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그제서야 늑장 대응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주시 미래에 여주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여주시장은 우리 여주시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깔끔한 해결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출범 3년차를 맞게 되는데 소송과 초보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시간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쓰는 일에 대한 보다 더 신중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는 광역화장장 설립에 관하여 2016년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부부로부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켜서 현실행정, 중복행정, 과잉투자, 전시성 예산 낭비를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도덕성을 지키고 나라의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설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행복하게 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